안녕하세요. 생생식품연구소 남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식물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에는 뭐 다양한 게 있죠. 곡물이 있고 채소류가 있고 과일이 있고 마지막에 술까지 이런 전체적인 그 식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식품이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양과 식물과 음과 식물로 우리가 크게 대변을 한다면, 양과 식물은 사실은 잎이 아주 무성하고, 잎을 많이 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음과 식물은 침엽이거나 또는 이제 잎이 두껍고 넓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빛과 수분의 양 때문에 생기나나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설명을 한번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죠? 은행나무죠? 그러니까 은행나무나 이 대나무나 굉장히 곧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솟구치는 기운이 나무에게 반영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을 지닌다는 거. 아주 곧게 서 있고, 대나무는 그 중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큽니다. 그리고 속을 비웠기 때문에 이 마디를 두게 되죠? 가령. 이 대나무는 여름에 보게 되면은 요이 크는 그 생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빨라서 그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공간은 이제 비어서 크게 되는데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대나무는 전체적으로 그 조직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디를 두지 않으면은 이 꺾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중간 마디를 두었다. 그리고 세로 조직이 발달해서 매우 쪼개기가 쉽고,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솟구치는 그 성질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 다음은 귤이고요. 이거는 상수리이고 도토리이자 상수리이고, 이거는 대추나무인데, 요거를 이제 나무 모습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대나무나 이제 이 은행나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줄기를 이런 방식으로 두는데 저런 이제 소양과 나무는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꺾습니다. 상당히 그 이렇게 유형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양과 나무는 자 단단합니다. 대추나무는 도장의 재료가 되죠. 또 잎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추나무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주 답니다. 요게 이제 이 소양과 나무도의 특징이고. 다음은 이게 여기 보시면 소나무고 감나무고 이렇게 버드나무인데 전체적으로 매우 풍성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지금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파리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매우 이렇게 풍성하죠. 소나무는 침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뭐냐면 빛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건데, 보통 나무에 가시를 달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침을 달거나, 이런 것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요게 이제 이 대나무고, 요게 대나무고, 요게 대추나무라고 한다면, 감나무는 대략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죠?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 풍성하고 열매도 탐스럽습니다. 침엽입니다. 그리고 진액이 있는데 이 소나무나 잣나무는 그 끌어모으는 기운이 워낙 왕성한 나머지 이 체내에 그 이렇게 아주 그 송진을 답니다. 그래서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성을 좋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소나무로 이 대체로 집을 지으면은 약 1000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의 재료로 쓰이고 있고, 감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이 탄성이 매우 좋은데, 감나무를 가지고 골프채 그 헤드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렇게, 이 나무들 자체가 굉장히 뭐냐면,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밀도가 아주 촘촘한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떫은 맛이 있고 독성을 가지고 있다. 개나리고 버드나무고 이렇게 장미인데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버드나무는 감나무와는 또 달리 이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 개나리조차도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장미는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잘 크는데 장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음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질기고 가지가 늘어진다. 아주 부드럽죠. 또 독성을 가지고 있고 버드나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데 그 아스피린은 그래서 서양인이나 태양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약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대 원료가 되고 이 온나무의 경우에는 엄나무, 산초나무, 장미 등은 이제 침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소음과 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곡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동물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제 이 해양 동물을 설명하거나 식물에서 나무류를 설명하거나 이럴 때 전부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태양과의 경우에는 전부 이 솟구치는 기운 때문에 쭉쭉쭉쭉 뻗어 있다는 거. 또 이 소양과는 뭐냐면은 이게 각이 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또 태음과는 굉장히 풍성하거나 아니면 배통이 아주 크다는 거. 소음과는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늘어져 있고 또 동물의 경우 하복부가 매우 실하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연상하면서 다시 이제 곡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태양과 곡물에는 맵쌀, 콩, 수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맵쌀과 찹쌀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맵쌀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서 잘 자랍니다. 찹쌀은 밭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맵쌀은 음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은 그 안에 체내에 그 열기운이 많습니다. 반면 이 찹쌀은 반드시 밭에서 대체로 키우는데 이 서리가 오기 전에 찹쌀은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온전히 그 곡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추수가 가능한데 이 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처럼 아주 그 곧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곧게 서 있고 콩 깍지를 이렇게 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솟구치는 기운으로 에너지를 확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열매를 다는데 요게 익게 되게 되면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막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수도 마찬가지죠. 자, 수수를 보게 되면 이 수수 대를 보게 되면 수수는 열매를 이 꼭대기에다 달아요.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근데 옥수수는 옆구리에다 달죠.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수와 옥수수는 잎 모양은 거의 유사한데 열매를 다른 모습을 보기에는 조금 달라요.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수수는 굉장히 이렇게 발효하는 이 역량이 굉장히 커서 술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해바라기도 수수와 유사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태양과 곡물로서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든지 또는 이 수수차를 마신다든지 또는 콩가루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태양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양과 볼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옥수수인데 옥수수는 그 옆구리에다가 열매를 답니다. 자, 해바라기는 꼭대기에다 달고 물론 다 마디가 있습니다. 자, 태음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맵쌀은 논에서 자라고 여기서는 밭에서 자라는데 찹쌀은 이 음기가 빨리 오는 가을에 초가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수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넘어지죠. 이렇게 전부. 근데 밀은 이제 이렇게 침을 가지고 있고, 밀이 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콩과는 달리, 팥의 경우에는 콩과는 달리 넝쿨을 지니고 있는데 모양은 콩처럼 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가 서 있지만 팥은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큽니다. 줄기를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다는데 콩과 팥의 아주 큰 차이죠.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예,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태음과 곡물입니다. 자, 녹두죠. 보리이고, 보리 이삭인데, 보리도 역시 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밀은 훨씬 더 키가 크고, 보리는 그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밀은 그 이렇게 양기운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키를 쭉쭉쭉쭉 올리지만, 보리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이 올리는 힘이 적습니다. 그 메밀은 매우 이렇게 찬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밀국수에다가 계란을 넣거나 또는 그 이렇게 소고기를 넣는 이유는 메밀의 찬 기운만 이렇게 먹게 되면 배탈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기운이 있는 이 그 계란이나 계란 찐 계란이나 소고기를 넣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의 하나의 지혜입니다. 녹두 물론 이제 넝쿨 식물이고요. 이 녹두는 이제 미백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은 얼굴이 그 하얗게 변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미백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 소음과 곡물은 전반적으로 이 상체에 있는 열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미용식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채소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태양과 소양과 태음과 소음과의 순서로 동물로부터 또 이 해양동물로, 곡물로, 채소류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네 가지 크게 우리의 분류의 특징을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와 고추와 이렇게 파와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무는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배추는 그늘에서 잘 못 자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는 이미 이 체내에 양기운 즉 뜨거운 기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빛을 별로 많이 안 받아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음지대인 땅 안으로 이제 이렇게 둡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추는 그와는 달리 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열매를 이렇게 공간에다가 달죠.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대략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보통 이제 무는 이렇게 잎을 달고 잎도 매우 엉성하게 달지만 밑에 이렇게 덩어리는 아주 크게 답니다. 이렇게 땅 속으로. 근데 배추는 뿌리가 보면 굉장히 그 작습니다. 그런데 위에 그 덩어리는 이렇게 크게 답니다. 이렇게. 무와 배추의 차이죠. 이거는 양지에서 잘 자라고 이것은 굉장히 음지에도 잘 자란다. 그리고 이렇게 요 고추나 우리가 이제 이 파 같은 것들은 강력한 그 냄새와 이렇게 맛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이런 하나의 양념류들은 대개 태양과 채소입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의 그 맛을 내게 되고 맵거나 달거나 혹은 아리거나 뭐 이런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감자이고 시금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들깨죠. 양파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 맛이 전부 전체적으로 아리거나 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도 아주 아린 맛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그 이 소양과 식물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얄성 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먹으면은 굉장히 그 이 몸이 뜨거워지고 또는 따뜻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건데, 다음으로 가면. 자, 금방 설명한 대로 이 배추나 양배추는 그 공간에서, 무와는 달리 공간에서 이렇게 자기의 큰 덩어리를 이제 맺게 되는데,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이렇게 모습 자체가. 그래서 또 모양도 매우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되게 날카롭지만, 그리고 맛은 되게 떫고 씁니다. 자, 상추, 미나리, 냉이, 고들빼기, 오이, 우영, 우엉, 근대, 아오, 겨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대죠. 오이고 상추고 미나리인데, 상추와 냉이는 그 이렇게 흰 그 진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매우 써요. 굉장히 씁니다. 또 근대도 물론 이제 쓰죠. 아옥도 마찬가지. 아옥의 씨로 이제 소염제를 만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이 염증을 제어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침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할 때 해소천식이다. 이 해소천식은 대개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커피라든지 설탕 이런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위가 열이 찹니다. 이 열이 식도를 타고 이제 이렇게 목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목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기도, 숨구멍도 굉장히 말라요. 그래서 거기에 점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져가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미나리를 가지고 혹은 이 미나리와 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키위랑 갈아서 먹으면은 아주 훌륭한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략 아주 심한 사람도 일주일이 지나면은 매우 목이 편해지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음과 채수들의 특징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소염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하기작용을 한다. 하기작용이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는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기작용을 한다. 이렇게 기운을 이제 내려준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채소류가 다 이제 지나가고 과일류도 한번 가겠습니다. 과일. 대추, 귤. 대추, 귤은 사실은 과일인데, 참외나 이런 것들은 뭐 토마토나 이것은 채소류로 분류하기도 하죠. 어쨌든 통틀어서 대추, 귤, 참외, 오렌지, 토마토가 이렇게 강력한 소양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수박이나 사과, 배, 살구 이런 것들은 태양균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감이나 복숭아 이런 것들은 태음균을 갖고, 딸기나 오이, 으름은 소음 기운을 갖게 되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이런 구분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구분이 별 필요가 없죠. 아무거나 자기가 좋은 거 또 맛있는 거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몸이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고, 뭔가 그 좀 몸을 새롭게 좀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또는 과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인이 뭐냐면 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위염 때문에 고생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키위와, 그러니까 소양인의 경우에는 이게 좋은 거죠. 소음과가. 키위는 제가 안 써놨는데, 키위와 아까 설명드린 그 미나리를 갈아서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거의 한 뭐 10일 내에는 상당한 정도가 해소가 되는. 가령 목이 아픈 거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위염 때문에 고생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그냥 사진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자, 수박은 태양과이고 포도는 태음과죠. 요 키위는 소음과고, 여기 블루베리도 소음과고, 포도 역시 뭐 태음과죠.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 여기 이제 오렌지인데, 오렌지는 소양과고, 사과인가요? 사과는 이제 태양과고, 이런 식의 그 과일도 분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건강이 굉장히 그 이렇게 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런 것을 약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있으면은 대처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고 포도가 있고 오이가 있는데 태양, 소양, 태음, 소음입니다. 수박은 이렇게 칼을 잘 익은 수박은 칼을 딱 대자마자 이렇게 딱 쪼개집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나무처럼 결이 세로로만 쭉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요 수박은. 그리고 수박은 이제 이 잎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엉성합니다. 이렇게 수박밭에 가보면은. 근데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달아요. 이제 태양과죠. 참외는, 참외가 이제 매우 성장하게 되면은,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일찍 안다면은 속이 이렇게 비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 더 나가서는 골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가 되게 뜨겁기 때문에 요 속을 아주 이렇게 비우게 돼요. 점점. 요 포도나 오이나 으름은 보통 지상에서, 요것들은 이제 대개 이 바닥에서 자라지만 요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일정한 정도, 땅으로부터 일정한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열매를 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냥 키우게 되면은 실제로 오이가 잘 안 자랍니다. 이게. 일정하게는 지지대를 통해서 뭐냐면 빛을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커야만이 오이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 밑에 요런 것들은 소음과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양과 이렇게 음과 양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렇게 주선들을 위하여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러니까 이 재료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더 이렇게 유쾌한 술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서 그 다음 날 머리가 아주 아픈 거를 이렇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개 소주와 막걸리와 맥주를 주로 많이 마시죠. 그리고 간혹 뭐 고량주, 포도주, 위스키, 보드카, 데킬라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는데 소주는 타피오카로 만듭니다. 타피오카라고 하는 것은 저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 고구마와 약간 유사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타피오카는 태양 기운이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이렇게 식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주 회사들이 소주를 만드는데 물론 일본 같은 데는 보리 소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피오카로 만드는 소주는 태양 기운이 아주 강하고 이 보리로 만드는 소주는 소음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 보리 소주는 소양인들이 마시면 아주 좋은 술이고 이 타피오카로 만드는 우리가 흔한 술은 태음인들한테 마시면 아주 좋은 술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대체적으로 양인이 많습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이 많기 때문에 보리 소주를 마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걸리는 대체적으로 뭐 쌀로 만들죠. 일부 이제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 보리 막걸리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쌀로 만들죠. 쌀은 태양과, 찹쌀은 태음과죠. 자, 수수. 고량주는 그러니까 량자가 붉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이 붉은 열매를 달았다 그래서 고량주인데 수수로 만들고 수수는 그 강력한 그 태양기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음인들이 먹으면 되게 좋은데 중국에는 태음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고량주를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고량주를 별로 애용하지는 않죠. 자, 포도주. 우리가 이제 포도로 만드는 술 중에는 꼬냑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둘 다가, 이렇게 태음 기운을 갖게 되고, 위스키는 밀, 보리, 옥수수 등인데, 보통 그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제 이 위스키들은 대개 밀과 보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오는 술은 옥수수로 만드는 위스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위스키를 먹을 때 양인인 경우에 내가 소양인이다 그러면은 막 보리로 만든
위스키거나 아니면 밀로 만든 위스키를 마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드카는 감자로 만들죠. 물론 일부 보리로도 만듭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감자를 이용해서 보드카를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열을 많이 내죠. 그래서 추운 날에도 보드카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데킬라는 이제 이 멕시코에서 만드는 건데 멕시코에는 선인장이 아주 많이 나는데 이 선인장은 아주 그 음과 식물, 특히 그 소음과 식물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이렇게 식물입니다. 우리 그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제주도에 용설란이라는 게 있죠. 그 용설란이 일종의 선인장의 일종인데 어쨌든 그 멕시코의 선인장으로 만드는 데킬라는 음기운이 아주 많은 이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는 뭐 우리가 밀과 보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밀로 만들죠. 보리 소주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이 술들을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것도 조금 참조해 두면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사상체질론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